Oh, no, it's going to be it. No time left. What's going to happen? He's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Oh, Mule, Mule.승리는 좀 이제 감이 없을 때 불키라고 네.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데 발로차. 자, 갑니다. 도발. 자, 여기서 아이고요. 발로차. 사이드킥. 아우, 메러퍼. 자, 나이트리블로 마무리. 아, 마무리네요. 무릎이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아, 왜냐면 맞았던 걸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는 오히려 하단. 글쎄요. 아, 알았어요. 자, 리프트 보내주면 끝나죠. 파운드. 더블 무릎. 설마! 설마! 아, 안 되네요. 아, 마무리 되네요. 결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나온 건 이상 선수 하나만에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사실 이상 선수는 인피니티 S라 팀 이름 자체가 일단 이상 선수는 이제 슈퍼스타, 스피드스타라는 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S를 붙인 건데 어떻게 보면 용병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거고 그 타이밍이 오히려 이상 선수가 자, 다시 한번 잔호하면서 잡기 마무리. 아, 지금 체력을 리타임이 맞습니다. 5초. 중단. 막히 살짝고. 막히고 레이지. 예. 시간. 아, 시간. 야, 이거 좋았네요. 몰라요. 자, 잡기. 결국 잔을 또 걸렸고요. 띄우고 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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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무릎 잡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콤보 들어가고요. 한 방이네요. 레이지. 예, 막히 누가. 무릎을 잡습니다, 리타임. 아, 리타임 결국 잡았고요. 자, 첫승에 무릎을 상대로 잡네요. 마지막 치명태라는 기술인데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팀원들이 약간의 기대 심단. 그런데 또 레이지에서 잔월 들어가고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경기. 그렇죠. 자, 자 레이지라는 말은 이제 레이지에서. 자, 자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아, 결국 막히고 안 들어갔어요. 괜찮았어요. 네. 하단. 하단 긁어주고 다시 한번 거리 벌리기. 이게 참아요, 참아요. 아 요자. 자, 요자 찰차. 때리고. 그러면서. 바운드. 자 레이지 만들어 주나요? 레이지에서. 한 번. 자, 오토. 자, 오일맨! 아, 중단 마무리! 자, 거리 조절하는데요. 아, 노킹! 자, 노킹 카운터 나면은 이번 네. 라운드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레이지에서 또. 레이지를 한 번으로 주면서 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노려대는 홀맨. 잡기 들어가면서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이 어려웠어요. 한 방이 아까도 어려웠어요. 불꽃! 아, 보세요. 자, 잡기? 아,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자, 아직은 많아요. 체력 쪽. 가자. 레이지! 여유가 있고 레이지에서 마무리! 야 대박입니다. 대박.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더 나 이기고 싶은 의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게임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 저는 그 이상 동생 빛이 네 앞선 인경기 저는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 무릎 나 경기 두포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하다 흘리고 와 분위기가 또 벽으로 갔는데 자 벽까지 가고요. 자 중단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죠. 비잡은 중단 오민기. 잡기! 자, 야! 또 이러면은 저, 일방적인데요! 일방적이죠? 다시 밝게. 한번 밟고! 자! 자! 오! 이게 뭔가요? 1라운드! 폭풍적으로! 아, 네, 나락 한 번으로만으로는! 안 되죠? 자, 잡기! 안 되죠? 그러려고 조심되는 거 아닌데요? 잔월에서 뒤에 잡기! 잡기. 그러면 또 이겨야겠대요! 레이지에서! 자! 레이지에서 몰라요, 아직은! 자! 자! 나살문! 나살문에서! 자! 역전! 역전! 나온다! 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원래 되려면 수호신 분위기면 오늘 역전 나와야 되는데! 네, 나와야 되는데! 자, 예. 위에서 피고! 나살! 나다삼! 개 어부! 잡기! 자, 이번 라운드! 글쎄요! 자, 레이지! 근데 오늘 레이지에서 왕의 경지가 네.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늘 레이지가 풍성합니다! 자, 짠발 마무리! 네, 그렇죠! 나라가 쓰기에도 조금 너무 위험하고요! 자! 자, 시간! 가야 되는데요! 시간이! 시간이! 자, 참죠! 없는데요! 없어요! 잡으려! 떨어집니다! 떨어져! 자, 떨어지죠? 자, 떨어질 때! 따라! 따라간다! 시간이! 따라! 탈락이네요! 탈락! 리삼이 잡아냈습니다! 야, 올킬이에요! 와, 올킬 했어요, 이 BTS가! 와, 믿기지 않습니다! 야, 이런 대이면은. 위기의 남자, 그 첫 번째 이야기. 전설의 철권 본전 무릎포 레저렉션 4강을 향해 막힘없이 질주한다. 한 번만 이기려고 코리안 넘버원 빨
다음 백앤 버스터즈 섹시한 댄스의 종결자 버스가 서유나 Come on baby Wow Fantastic baby Yeah Let's go Bye 자 많이 때렸습니다 더 때릴 수 있어요 이 다음이거든요 한 번에 한 번 더 10초 아 꺾기 그대로 무실 라운드로 먼저 첫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와 완벽하게 당한 모습인데 이미지만 넣어주고 잡고 순간에 효면수가 등장이 됩니다 네 자, 아직까지 나사기 오징 연습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손 안 좋아요? 잡기 어 풀어냈죠? 저 풀었어요 어 복부 치고 빠집니다 아 이걸 복부를 두 번 쳤어야 되는데요 한 번만 치고 빠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어 여기서 아 이런 식의 컷은 뭐 어, 그렇죠 안 치고 타고요 자 이번 라운드 이번 라운드 어? 버튼이 안 나가네 왜? 점핑 자 8초 시간 시간 아 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나비 마지막 판에는 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올킬하게 되면 승점도 많지만 브라이언으로 나오게 되네요 네 역시 지난번 1차전에서 네. 역시 브라이언 등장 네 아 하여튼 어 지금 못 바꾸게 못 바꾸게 아 버치 공격이 좋았습니다만 자 콤보 콤보 공격이 안 됐고요 아 이 불안감 이겨낼 수 있다면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레저렉션이거든요 네 자 거의 일반적이에요 아 보아 크래셔 자 보아 크래셔로 옆을 잡았습니다 이제 벽으로 연결했습니다 잘 때리고요 자 팀으로 어 끝나요 끝나요 이거 끝나요 끝나죠 이거 실수 없으면 끝나요 실수 없으면 실수 없으면 하나 둘 끝내버립니다 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네 하지만 정말 이 압박감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끝까지 밀리면서 아슬아슬 모든 라운드를 소진하고 네 나비 선수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선수가 지금 분위기 안 좋거든요 이 안 좋은 분위기 자 갑니다 아, 노렸어요. 자, 한번 더 한번 노리면서 끊어줬죠. 자, 걷기 때려주고요. 콤보를 볼까요? 아, 콤보, 아, 콤보 안 좋은데요. 자, 이거는 안 좋고요. 짧게 들어가는데요. 네. 자, 여기서 무릎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막 가볍게 피해줬고, 이번엔 잡기 한번 피합니다. 자, 아, 못 나가게끔. 아, 데뷔진 나왔어요. 이거 위험소진, 위험이요. 잡기. 자, 여전히 잡기 풀어내지 못했고요. 자, 아, 데뷔진으로 안 바꾸나요? 루트 차징. 자, 아직도 기다립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얼굴 막네요. 자, 다운 루트차지 한번 더, 다운 루트차지 자, 이제 큰거 한번 해보자 아, 루트차지 그렇게 최고네요 아, 지금 퍼펙트맨은 일단은 좋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레전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은 형태의 팩을 하고 보아 크래쉬를 보고 때린다는 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중요한 시점에서 때렸다는 게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아직까지 놀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계속 체력이 쭉쭉 뽑힙니다 이거 멘탈 붕괴가 좀 왔어요 사실은요 와. 벽만 발코니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멘탈도 네. 붕괴되고 있는 상황 같이 붕괴되는 모습 아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맞아요 네. 맞을 게 아닌 것들을 계속 맞고 있어요 자 벽은 브라이언의 재상이거든요 하체트 뭐 건드는 쪽도 아, 다 맞네요 에너지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아 마무리가 되네요 인생이 바뀌고 뭐 다 됩니다 되는데 그걸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요 인생은 네. 인생 바꾸려면 로또로 참여하는 거죠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면 지금은 안 되겠네요 대장정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남편도 다시 나오려면 어 도발 자 와 자 진짜 옆으로 빨리 나와 와 그렇죠 10년 콤보 나 위에서 와 이거 환상이네요 이게 콤보가 이게 측면이 맞나 싶네요 아까 전에 레전션 맞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겼던 선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연습경이 가볍게 뛰고 경기를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게임이 왔어요 이야, 끝났네요 본게임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무실라운드로 따르고 있는 보러 아, 예, 방금 전에 무서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예, 뭐 변신하는 모드가 있는가 봅니다 뭔가 다른...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태그 말고 나와야 되는데요 자 스매시 어! 마음펀치 자 이거 버튼 열심히 눌러줘야 돼요 자, 열심히 아 모르겠거든요 자 나오고 있죠 라우딩 커터 다사기에서 달립니다 더 마키 자 여기서 마키로 한번 끊겼습니다 아, 나오자마자 이 정말 좋네요 이 움직임 정말 좋았어요 아, 마치 태그 어설트를 보는 네. 느낌 그렇죠 자 이거 못 바꾸면 아 못 바꾸네요 끝내버립니다 아 네 무릎이 달려가네요 완벽한 동작 최근에 오징연 선수의 기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번에 방송 경기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수 약간 호흡적인 측면에서 가다듬고 있거든요 자 라스는 데뷔자한테 힘든 면이 있죠 어! 자 여기 선수 보이면 자 간당간당해요 이것도 아 네 끝났네요 이거는 마무리네요
선수들 하여금 예, 뭐 중요한 아이템이죠. 네. 잽이 좀 안 보인다고 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성냥 다시 한번 좀 풀어. 아, 이거 큰데요. 나오지만 이건 동생가, 네. 이건 그냥 동생 아니거든요. 내가 두 발 맞으면 끝나요. 옆쪽으로 빠져 네. 잘 나왔습니다. 물론 두 발을 맞기는 정말 힘듭니다. 고압적 델타 마키. 자, 두 번째 라운드 라이트닝 비비러시 장성 못 가봐. 아, 예상했나요? 이거 맞혀버렸죠. 나이버스도 자 이거 어디서 맞히고요. 자, 무릎으로 한번 이타 걸렸습니다. 옆쪽 빠져나왔을 때 끌어가시죠. 자, 감상 시간 나오나요? 여기까지는 감상. 감상, 더 감상해야 돼요. 감상. 어! 어, 이게 왜? 자, 영화보다 중간에 꺼진 생각이에요. 잘 바꿨어요. 너 조박치기! 여기서 이지선다! 올라갑니다! 오케이, 머스 파이터! 야, 무릎이 시작해서 무릎이 끝을 냈네요. 아, 예, 중간에. 아, 무릎 선수는 일단은 아직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보스 파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 물론 제 예상이 요즘 좀 잘 틀리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뭐 네.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가능성 같은 무릎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보스 파이트. 각 팀의 1세트와 2세트를 한 점. 역시 이기면 4강학점이에요. 이기면 4강학점이고, 반면에 퍼펙트맨은 지게 된다면 거의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잘 싸웠지만 네. 지는 거 의미 없거든요. 자. 가군 있는데 자 나머지 라스가 해줘야 되거든요. 아, 끝나나요? 아, 끝내 못했고요. 예. 어? 자, 레이지가 아니에요. 잡기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잡기를 자, 이거 준비하고요. 이거는 온부에 오는 아 병원 가야 돼요. 정말 메타볼게 오는 그런 기술. 이건 진짜 몰랐지. 이런 기술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오가 붕괴되네요. 레오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이게 레오 그 정도로 지지했다는 겁니다. 지금 강 하나가 2라운드 끝났거든요. 2라운드 끝났거든요. 오늘 어!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 아니야? 왜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보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렇게 되는 거 누가 돌려줘야 됩니까? 이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자, 라이트닝 다 허용했습니다. 아,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수, 도발! 도발! 아, 오.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도발 끝단 걸렸습니다. 제 터프 맞으면요, 이거 게임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초풍? 아우, 초풍. 이거 노린 거예요. 어! 여기서 초풍! 자, 콤보 어려워요. 콤보 어렵습니다. 콤보 어렵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한 방 있어요. 콤보 언제 보여줄 겁니까? 콤보! 콤보! 콤보 있나요? 까! 콤보! 아, 없나요? 콤보 있나요? 자. 없나요? 야! 없습니다! 액션 무릎 특집으로 예 다음 How's it going for a Friday? It's not even the main tournament yet. We're starting off getting some Tekken action in earl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ield so far? There's been a lot of good matches in this team tournament. Nice. This could be dead. It should be dead. Gets up to the wall. Oh no, what's he doing? Two seconds. There's no time left. It's over. And Pokechop was fishing for it there. He wanted that counter hit, but Fernando holds strong. All right, so went to Valage more undefeated against Speed Kicks. Oh, really? In singles tournaments. He's 2-0. Oh, so basically, he's feeling confident. Yes, it's also one game. But we wanted to have, we feel Fernando's our best bet against Speed Kicks. So we get Speed Kicks out and of it. I just see this is like you mentioned, it's a really tough match with Warung. Yeah. Especially Fernando, he's been playing against Warung for a while. Yeah, he basically played through all my Harong, through all of T5 and DR. Oh, nice one standing. All right. Nice simple combo. Able to do a decent amount of damage there. That was a big whiff, but no punish. All right. This could be it. Jin, very scary. Nice. All right, speed kick. Ooh, no DSS, though. Missed opportunity there, but... Whoa, ducks it, but no punish. Nice, while standing. Oh, caught him. Doesn't follow up, but doesn't matter. Ooh, that's it. That's it. He had the nosebleed stun. Yeah. He could have held down to avoid that, but unfortunately, wasn't ready for it. And Pokechop is just popping off right now, doing his best impression of Huarong. You definitely have to be ready. A lot in the New York scene recently. You know, I've watched a few battle circuits. Very patient right now. Able to get a hit there.
basically trying to come up with a game plan. Good okay. punish. Good stuff. Ooh, he gets it. Just clean crouching demon step 1+2. Very quick move, but it is high. Nice. Oh, to your back. Ooh. And counter hit on the last hit. Wow. That's basically what happens if you try to turn around. Yeah. Because that last hit's going to be free. Yeah, press any button and gets that free counter hit. Okay. So what's better to do in that situation is actually eat the hit in the back. Nice. Yeah. He had to go for it. Nice whiff punish. Nice dog. Wow. He does his homework. Here we go. Tons of life here. Oh, mix up. All right, he's going to roll to 4-2, yep. Okay. And nice punish. There. Some sort of pressure. No, low parry. Brace goes downstairs. Not enough to get to the wall, but still able to keep the pressure. Ooh, that back three. Where are you going? That has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what to do to get the wall splash. Nice. All right, follow up. Oh, wow. Can. Nice. What you going to do with it? All right, here's the mix-up. This should be... Oh, nice break. That could have been it if he landed it, too. Yeah. Ooh, nice good punish. Stuff. That looks a lot faster, or that is a lot faster than it looks. Yeah. All right, sweet kicks. Basically, all right, we call it an audible. All right, so it was on the fly switch. Yeah, I don't really feel comfortable against All right, not going to get a bound there. Ooh, oh, so much. He has rage. We're going low. So much damage. Had attack crack. Yeah. Oh no! Ooh, no! He's done. That's no. gonna. Be, ooh, man. This is that tough a reaction, but gotta be prepared to hold that down back. Oh no! Where are you going, son? Ooh! He went low, and GM is down. Is it you now? I believe I have to go now. So. And then all that's left for Team New York is Fab. So this, is the this could need. Right at the wall. Oh, he could have comboed off that. Yes. He wasn't confident in it. Again, went for the counter hit bait there. Oh, this is going to hit combo. The wall. This is a combo. Is it? Oh, too far. Ooh, oh, he faked him. Caught him, but Bloodhawk did not bite. Nice. Ooh, while standing two again. Wow. Right under the jab. And that should be it. Tied up. Final round. Watch your toes, Bloodhawk. What you going to do? Speed kicks running wild. Okay. Good blocks. Man, the pressure right now. Okay. And Bloodhawk's really mixed. Nice. That's so much plus frames. He tried to catch him there. Did not sidestep. So that was a good attempt there from Bloodhawk. Oh, my God. He got him. He got him. What did Keep him do? On the wall. Nice. Punish that. Oh, he caught him ducking. Bloodhawk. Oh, no. This, nice punish. This is bad. Oh, he did a break. What's going to happen? He's alive. Don't get caught. Oh. Caught the wake-up roll. Speed kicks with the clutch. Hit him with a down back four at the end. That was brutal. It was. When he was at the wall. He was sidestepping like crazy. And then when you pulled out the homie move, wall? He stopped. Oh, just short for a full combo. But it doesn't matter. Now putting the pressure on the sombrero. Boom, boom. Oh, nice mix spike. Up. Nice spike. That's counter it. Hit, yeah. The movable object just waiting for that opportunity. All right. Here comes Swadong. That's so cool. Party time combo. Whoa. Wow. So much confidence in that down forward two right there. He was like, you know what? Not today, my friend. No mix. Oh, no. That's going to be launched. Unfortunate. All right. Oh, no. Again, excellent presence of mind here from Slipkicks, able to fully capitalize on that errant tagging from Fab. I mean, you got to do it, man. He would have died otherwise. Yeah. Ooh! Setups! Oh, 2-1-3. Counter hit. That should be it. Yo, damn! Show me all your